죽여 죽여. 어? 야, 뭘 죽여? 야 톱치. 어? 고랭길 막 죽이래. 막 공모장한테랑 나한테 막 너 죽이래. 어? 나 직공할래 톱치랑. 나 보안관이야. 아 스토커. 뭐 그렇겠지? 뭐야? 혹시 이거 채는 그 거기거든요? 대기실. 근데 예찬님이랑 같이 주고 있었어요. 길멍이 짠이 있었어요. 아니? 뚜찌도 같이 셋이 있었는데 뚜찌랑 나랑 직공한다 오른쪽 빠지고 모모랑 고댕귤 놔두고 왔는데 맨 처음에 고댕귤이랑 뚜찌님이랑 위에 분수대 쪽에서 있다가 제가 구경하니까 고댕귤님이 같이 내려와서 저희가 빠졌어요. 그러고 짜니님이 위로 올라가는 거 보고 그리고 예찬님이랑 밑으로 내려왔는데 예찬님도 만났거든요 그쪽에서. 근데 지금 고댕귤님이랑 예찬님이 둘 다 죽어있어가지고 짜니님이랑 뚜찌님이 좀 의심되네요 지금. 근데 혹시 시체가 많이 붙어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닌자 콜 되나? 될지도 몰라요. 그래요? 조금 지났잖아요 꽤? 그러면 가보안관인가 진짜? 어쩌라고? 영역이 안 좋을 수도 있지. 방구나 먹어. 너네 다 내가 방구 팩스로 팩스 그거 뭐더라? 킥으로 보내준다. 오모짱하고 엣지 둘 다 그거 아니야? 일단 일로 와봐. 어? 누가 보안관이야? 내가. 나 자경단. 보안관이고 듣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허. 나는 지금 딩프랑 길멍이가 의심스러워. 왜? 그냥 나도 아까 뭔가 생각한 게 있는데 일단 딩프가 오리면 딩프를 조져대고 길멍이가 오리면 길멍이 포션 같이 오리 같아. 어머. 선생님인가? 제가 듣기로는요 죽은 지 한 10초 될까 말까였고요 여기 돌 굴러오는데 옆에 죽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오리가 죽이고 돌 굴려서 찌부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한 듯합니다. 길멍이 경크. 길멍이 훈련장에 있었는데. 멀덩크. 왜냐면은 짠이가 누군지 10초 됐다 그랬잖아요. 그 10초를 딱 제가 그 근의 공식으로 계산하면은 야영지로 딱 도착할 시점이거든요 길멍이가. 잘 보세요. 아세요. 제가 아니 죽은 데가 왕의 방 옆이고 지금 뚜찌가 야영장에서 절 발견하고 제가 있던 데가 훈련장이니까 피타고라스의 법칙을 적용하면 아니 길멍이는 저랑 같이 있다가 그쪽으로 갔고 아세님도 안 되고 나머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근데 루트 제곱근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면은 길멍이가 훈련장 쪽으로 온 방향이 아니고 진짜 그 예배 구덩이. 아니 뚜찌님 뚜찌님 어? 내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닥치려면 아 뽀송이 오른손 같이 있어서 길멍이 안 돼. 아세요. 그래서 왕의 방 구석에 왜 죽어? 제가 분수방에 와서 왕의 방으로 지나치는 순간 저한테 굴이 굴러갔거든요. 우리? 우리 굴러내려 가서 무서워가지고 거기 사이에 숨어 있었고 그때까지는 짜린이 시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드님이 의심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못 봤습니다. A는 B고 B는 C고 A는 C거든요. 이거 3단 논법을 하는데 이 논리 따지면 길멍이가 우리예요. 1절만 하세요. 저는 교집합의 원리로 길멍이인 것 같거든요. 맞아. 벤 다이그램 안에 길멍이가 들어가 있어요. 포함되어 있거든요? 잠시만요. 여기인데요. 네? 여기 현성님이랑 뚜찌님이랑 짝짝꿍 티키타카 티키타카 되는 거 보니까 연인이거든요? 뭔 소리 팀이? 뭔 소리 팀이? 길멍이 직공! 나 총 맞아. 이만 3, 2, 1. 나 복 복수자? 복 찌랑 현이 사이가 좋을 때는 둘 다 오리거나 그니까 둘 다 오리거나 연인이거나 원래 서로 견원지간이거든? 뭐지? 아 이거 진짜 누구지? 야 현서 이거 애짜가 모모 아니야? 모모짱이 그거라며 장이사라며. 또 둘이 같이 낸다 이 녀석들. 또 둘이 같이 낸다. 해볼래? 근데 낙하로프 미안. 아 이놈 아주 귀여운 놈이네 이거. 나 단판에 죽는다. 아주 귀여운 놈이네 이거 아주. 뭔데 그러면? 나 스토커. 아주 이거 깜찍한 놈일세 이거? 아주 맹랑하게 사람을 아주 매겨버렸네? 이거 누가 이거? 그거 회의 소집하는 거 어딨어요? 응?
자, 들어보세요. 여기 시체가 희생이 재단에 두 개 있는 거예요. 하나는 누구냐면 하나는 길멍이고 하나는 아세요. 근데 거기 옆에서 모모짱이랑 엣지가 오길래 그냥 내가 엣지 썰어버리고 바로 신고했어. 그러면은 현성님은 뚜찌님이랑 연인이 아니네요? 아니죠? 아니에요. 현성님. 네. 그러면 칼직이시라는 거예요, 혹시? 왜 니네들 약간 이렇게 의심스럽게 하냐? 제가 보안관인데 그럼 자경관이세요? 네. 아야야, 김용이 달아, 김용이 달아. 왜? 내가 김용이 됩니다 이거. 내가 아는 보안관 있어. 어? 김용이야 그래서... 이거 김용이. 나 어떻게 뭐야? 알았냐? 어? 암살 실패다. 내 직업도 어떻게 알았어? 뭐야 이게? 어, 딩푸님. 딩푸 직업 뭐야? 딩푸 직업 뭐야? 딩푸님, 이거 펠리콘 직업 어떻게 알았지? 게임 안 끝났는데요? 아, 모모가 펠리콘이네? 모모가 펠리콘. 제가 왜 갑자기 펠리콘이에요? 우리 그럼 모모님을 달까요? 그럴 볼까요, 현성님 와, 그냥? 와, 와, 이거. 이거 저 달면 게임 져요. 진짜 말씀드릴게요. 아니 모모님 봐봐요. 딩프랑 우리가 올이니까 지금 님은 펠리콘이 될 수밖에 없자. 2대2니까 오케이. 아니야 여기. 아 모모님 와. 모모님 누구 달고 싶어요? 모모님 그거에 따를게요. 모모 달아 이거. 야 이 뚜찌 뚜갈총아, 여기 딩프는 당신의 언급에 있지도 않았어. 이 씨 뭐 엣지 모모? 어휴 딩프님 누구 달았어요? 나 모모님. 오케이. 우와 졌다 아주 속마. 망해버렸네? 현성님? 하. 왜요? 현성님? 나이스. 왜요? 현성님? 나는 솔직히 뚜찌가! 나는 현성님? 으이구! 뚜찌가 사주했다고! 이거는 그냥 석갈통 아니에요? 뚜찌님? 아, 뚜찌가 사주했어? 네. 이거 그냥 아, 현성님이 엣지님 썰어가지고 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현성이 펠리콘이었잖아. 아, 내가 길멍이 왜 의심했는 줄 알아? 길멍 현석이가 이거 길멍이야 이랬어 나한테. 아이고 현석이는 맨날 그래. 맨날 현석이는 나 현슬라이팅 당했다. 나는 맨날 내가 의심한다고 하는데 나는 많은 사람을 의심해요. 이거 너무 서로 이 그 뭐라고 해야 돼 흑백 논리에 지금 쌓여 있어. 흑백 논리까지 나왔네. 이거는 그 플라밍의 이상? 왼손 법칙에 의하면 플라밍 아닌 것 같은데. 플라밍고요? 플라밍고. 플라밍이야. 플라밍의 왼손 이거, 법칙에 의하면. 아니야. 이거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에서 김현석의. 소크라테스는 뭐예요? 무슨 맛이죠? 소크라테스 뭐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